전담인 선수가 끝나고 나서 더그아웃에서 어? 맞돌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동료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수고하여 멈춰. 네, 이걸 던져줘야 되는데. 네. 와, 좋아. 라이스볼. 라이스볼, 라이스볼. 수민이한테 볼 나온다. 오늘 경기 전에 김선호 해설위원뿐만 아니라 팀 동료들도 말했던 그 몸쪽 공으로 유리한 볼 카운트를 잡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포심을 던져야 됩니다. 슬라이더보다는요. 아야. 방망이 쪼개지는 소리가 났고요. 네. 방망이 쪼개지는 소리가 났고요. 유격수 잡았어요. 19살의 유격수 문경원입니다. 19살의 이 소년한테 수비에서 캐치해도 안타 하나를 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있어요. 죄송한데 네. 수비는 아. 수비죠. 안타 하나를 막은 건데요. 그럼 안타죠. 자, 경험 문교. 타석의 7번 타자 목진혁입니다. 지금 볼이 없잖아. 전부 다 들어온다고. 초부터 그건 자신있지, 초. 지금 몸쪽 박아야 된다. 호수 몸쪽 공을 요구합니다. 으야! 몸쪽 공입니다. 됐고! 으야! 몸쪽 공입니다. 땅볼 타구 유도. 유격수 문교원 잡고 1루. 오! 유격수 문교원 잡고 1루. 오! 1루에서 캔치와 태그를 함께. 그거야, 그거야. 지금 이 송구가 지금 잘못됐는데 이재용 선수가 마지막에 포구 캐치 이걸 잘했어요, 지금. 네. 정말 좋은 판단을 내렸었던 이대호 선수였고요. 자, 이제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고요. 8번 타자, 지명 타자 배상윤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 상인아 보여줘, 상인아! 으야! 몸쪽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홀. 왜 몸쪽 건지야 돼, 몸쪽! 라이스볼, 라이스볼, 라이스볼! 라이스볼! 제가 볼 때는 이 신재영 선수는요, 오늘 포심이 막히 전까지 포심을 계속 던져줄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공을 선택해야 할지.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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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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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이대호 선수가 자꾸 투수에게 토스. 가볍게 1루베이스를 먼저 밟는 신재영 선수입니다. 이렇게 세 타자만으로 3아웃을 만들어내는 투수 신재영. 아이, 좋았다.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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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야, 수비하면 돼, 수비하면 돼, 수비하면 돼, 수비하면 돼. 대호 형이 저렇게 수비라니까 지명 타자로 뺄 수가 없다, 그죠? 저번에 대호 형 무슨 인터뷰인가 사람들이 자기 은퇴한 줄 모르는데. 그냥 내년에도 현역에 그냥 다시 갈 것 같아. 계속 야구하고 있는 중.